예, 지금부터 제32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. 예, 어제 저희 당에서는 연평도를 다녀왔습니다. 군사 합의서가 교환된 이후에 지금 연평도라든가 서해 5도가 어떻게 상황이 변해가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갔었는데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. 제가 2012년도에 갔을 적에는 연평도 포격 2년 후라서 굉장히 긴장되고 그 대피 훈련 같은 걸 하고 그런 아주 그 긴장된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가보니까 긴장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 오히려 생활상의 그 어려움들, 식수를 공급하는 거라든가 그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해 달라든가 이런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오히려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많았고요. 평화수역 쪽을 공동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,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해양공원을 만들어가죠. 다른 그 중국 배들이 와서 불법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는 아주 생산적인 그런 논의들을 주민들하고 많이 했습니다. 그분들이 제시한 것 중에서 그 식수를 공급하는 문제는 인천시가 바로 해결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요양원을 만든다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.